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한낮의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아침에 0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익산 19도, 부안 장수 18도 등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뒤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에서 2m, 내일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완주진안 무주장수 공천자로 현역인 박민수 의원이 탈락하고 안호영 변호사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한 완주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안호영 변호사가 박민수 의원을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전북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김윤덕, 김성주, 김춘진 의원 등 3명으로 줄었고 이춘석 의원은 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예비 후보들에게 떠넘겨 말뿐이 새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전주 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완주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와 익산 갑 선거구도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도 전주 병과 군산, 정읍고창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여론조사 경선 비용은 고스란히 후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맞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니 부담이 좀 되죠. 여론조사 비용과는 별도로 수백만 원의 심사비와 특별 당비도 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특별 당비나 또는 경선 비용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을 후보들에게 부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유력 정당들이 정작 선거 비용을 예비 후보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응답률에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일부러 역선택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 공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면접조사나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통과 의례적으로 넘어가면서 당선 가능성만 염두에 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후보자들의 정책 개발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정당 공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과 전북 선관위가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금배지의 조건입니다. 오늘은 선심성 공약의 낮은 이행률과 묻지마 공약이 왜 나쁜지를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병 월급 30만 원과 반값 등록금 실현, 국회의원 수 3분의 1로 감축과 대학 등록금 후불제, 19대 총선도 예외 없이 선심성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따진 결과 무려 667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기 공약에 4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의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선거 때부터 자기 공약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밝히도록 하는 공약 예산표 공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집계 결과 19대 총선의 공약 완료율은 51%에 그쳤습니다.
경북이 59.5%로 가장 높았고 전북 54%, 전남은 38%로 가장 낮았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만든 공약은 당선 이후 지나친 입법과 쪽지 예산으로 이어져 국가 예산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법 문제도 있고 어떤 뭐 쪽지 예산이라든지 그 개인의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국가 예산에 많은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 이행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예비 후보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건 이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 소재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2년의 연구개발을 거친 탄소 소재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탄소 섬유 발전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최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로 만든 선박이 파도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려나갑니다. 2년의 개발 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T700 고강도 탄소 섬유로 만든 선박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강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최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를 사용해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FRP 소재로 만든 기존의 선박보다 무게는 20% 줄었고 강도는 30%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15%가량 개선돼 선박 운영비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업체는 새만금에 탄소 소재 관련 직접화 단지가 조성되면 제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탄소 소재 선박 건조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자재도 공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배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도 있고 또 많은 고용 창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가 자동차에 이어 선박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탄소 소재 관련 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게 면제되기 때문에 이 탄소 관련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창업도 이루어지고 전라북도에 많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자리 잡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탄소 섬유 선박의 상용화로 전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가 오는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는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출발하는 테마형 코스와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광역형 코스 두 가지로 나눠 운행합니다. 순환관광버스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과 공기업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대학의 관련 고시반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고시반을 통합 운영하고 지원도 크게 늘려 고시반 선발 경쟁은 취업 경쟁 못지않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내에 개설된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고시반입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의치대 대학원과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용 열람실과 각종 동영상 강의, 시험서적 구매 등 학교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발생되는 개인적 그런 방해 요소들이 최소화함으로써 자신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일정한 학습 시간과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고시반을 단과대별로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시와 행시는 물론 언론고시와 임용고시, 공인회계사, 공무원반, 공기업반 등 다양한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모의고사와 장학금, 멘토링 등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고시반 입사 경쟁률은 웬만한 취업 경쟁률과 엇비슷합니다. 정기적인 모의고사나 특강이나 합격생들과의 멘토링 같은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그런 면들을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건물 한 동을 아예 고시반을 위한 인재 등용관으로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단대별로 있는 뭐 각종 고시라든가 자격증 반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용관을 갖다가 이제 독립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농촌진흥청반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고시반까지 등장하는 등 취업난 속에 고시반 선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 KCC가 모레 전주에서 고양오리온과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갖습니다. 익산시청 펜싱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 남녀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전주 KCC는 홈에서 고양오리온과 1차전을 갖습니다.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은 정규 시즌에서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3%를 넘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좀 오리온스가 이제 강한 팀이니까 좀 준비 같은 걸 잘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2차전은 다음 주 월요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청 펜싱부가 제45회 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 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여자 사부르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올해 첫 전국 대회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냈습니다. 초반에 좀 첫 시합이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똘똘 뭉쳐서 역전승으로 이긴 뒤에 그 후로는 이제 다 평탄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군산 남초등학교 야구부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 전북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군산 남초는 지난해 1차 선발전에 이어 2차 선발전에서도 모든 경기를 콜드게임으로 이기며 우승했습니다. 제36회 전북 교육감배 태권도 대회가 모레부터 이틀 동안 부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2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익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46살 안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남원 나들목에서 남원 방면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공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 말에 진출입로가 완공되면 남원에서 장수 방면으로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고속도로와 연결돼 자동차 통행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군이 용진면에 있는 옛 잠종장 건물을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16억 5천만 원을 들여 잠종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오는 7월부터 주민들이 유리와 섬유, 목공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안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안군이 지경하는 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용 식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급식 운영에 나섭니다. 부안군이 외식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 등 외식업소 산모 운동 확산을 위한 결의식을 가졌습니다. 또 오는 5월에 열리는 제4회 부안 마실축제 성공을 다짐하며 친절과 서비스 교육을 했습니다.
임플란트.